아니 누가 또 발정제 놨어 씨. 저 채팅이 존나 웃기네. 누가 발정제 놨냐 채팅이. 우리가 입어줄게 비키니 같이 노심. 아 이거 개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많이 외롭구나. 넘어가시죠. 아 그리고 혹시 아까 그 289개 쏘신 그 캔커피님은 여성분 맞으시죠? 네 계신가요? 캔커피 하트 캔커피님. 아니 혹시 계신가 해가지고요. 예. 아 저는 여자 팬들이 내 방송 봐주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예. 오쇼 드베제. 알겠습니다. 오시나요? 알겠습니다. 네. 어제는 코순이 욕 존나 했는데 오늘은 안 한 이유가 쏘면서 오빠 오빠 이렇게 붙이잖아요.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오빠 응원해요. 오빠 어? 물살이 세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적당히 할게요. 적당히 할게요. 알겠어 알겠어요. 자 정신 차릴게요. 예. 추석 되니까 좀 외롭네요. 알겠어요. 닥치세요. 알았으니까. 극한 직업 아이돌? 우리가 있는데 외로워? 감히 내가 안 귀엽다고?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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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귀엽잖아. 이게 뭐야? 내가 뭘 본 거지? 이게 뭐야? 누군지 아는 사람. 누구예요? 감히 내가 뭐라고 한 거예요? 오 오빠, 30살, 임신 8주 코순이에요 이웃이. 아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히 내가 뭐했다고? 감히 내가 안 귀엽다고? 감히 내가 귀엽다고? 안 귀엽다고. 안 귀엽다고. 귀엽네요. 너도 해보라고? 존나 기분 좋으면 할 듯. 감히 내가 안 귀엽다고?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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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잖아. 쇼츠 각이라고 이거? 랄프야. 예? 이거 그러니까 이게 노래 자체에 나오는 나레이션이에요? 저 음원 추출 좀 해봐라. 저 하게요? 어 나중에. 괜찮을 것 같은데? 쇼츠 만든다고요? 어. 아니 쇼츠가 아니라 네. 리액션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룰렛에서 나오는 걸로. 네. 아 이건 이벤트야? 엔딩 포즈야? 아 그래? 진짜예요? 넘어가자.
트로트 가사가 어디 여자가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곳은 나의 영토야. 짠짠짠. 뭐 이런 노래인가 보네.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곳은 나의 영토야. 스윗하네요. 네. 인플루언서 바이럴 같은데 누가 봐도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에? 50대라고? 야, 어떻게 50대야 이게? 개쩐다. 저렇게 늙고 싶지 않아요? 여성분들? 그쵸? 나이 먹어서도 멋들어지게 살고 싶죠? 쉽지 않을 거예요. 50대 가지고 저렇게 자기 관리한다는 거는 타고나야 되는 것 같은데. 저분은 원래 마른 체형으로 평생 사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약간 황신혜 같은 분들 있잖아. 카페가 무슨 네 일기장이냐 이 새끼야. 삼겹살은 그냥 어? 끼워 팔기고 너 그냥 아이맥 이거 자랑하려고 사진 찍었네. 이 씨발아, 누가 모를 줄 알았어? 싸가지 없는 새끼. 삼겹살은 끼워 판 거잖아. 비틱질하네. 넘어갑시다. 강퇴하라고? 정지하라고? 아니 근데 냅둬. 얼마나 친구가 없으면 SNS에 저런 거 안 올리고 카페에다 올리겠냐. 이해 간다. 이해 가. 윤다람님 고맙습니다. 광 걸렸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읽을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읽을게요. 예. 자료를 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딸배들도 무시한다는 직업의 정체. 명함싸게. 그것은 명함싸게. 예. 그러네요. 뒤에 딸통도 없고. 오토바이 세워두고 둘이서 존나 싸우길래 들어보니까 명함이나 뿌리고 다니는 새끼가 운전 족같이 하고 다니네 하면서 개무시하더라. 딸배랑 명함싸개랑 이렇게 저 싸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왜 반대? 이거 왜 반대? 저거 기술이 어떻게 하는 거냐? 한 손으로 어떻게 슉슉 날리냐? 겐지인 듯.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명함 날리는 거?
오토바이 몸통 옆면에서 자동 발사가 되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버튼 누르는 게 있는지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건물이나 상점 있는 곳을 지나갈 때마다 발사를 하더군요. 지린다. 꽝이 많이 나오네요. 기술이야? 저건 뭐 얼마 받고 하나? 배달보다는 적게 받을 거 아니야. 전남친 작품이라는 말이 싫다. 월에 40 받는 거야? 그냥 그거네? 부업 같은 거네? 전남친 작품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전남친 작품. 난 원래부터 엉덩이 맞고 묶이는 거 좋아했다고 독학했다는데 생각을 왜 안 해?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랑 이제 잠자리를 가졌는데 여자친구가 좀 특이해.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해. 좀 특이한 어떤 그 성 취향 뭐 이런 게 있어. 뭐 엉덩이를 때려달라고 한다든지 갑자기 머리를 세게 좀 이렇게 잡아 당겨달라고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욕해달라고 한다든지 침 뱉어달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성 취향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라오면은 야 그거 네 여친 전남친 작품이야 너 그거 좋아할 필요 없어 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인 것 같아요. 그럼 전전남친 작품으로 하자. 으앙. 나도 가끔 나보고 전남친 작품이라고 이러면 터 나온다. 난 남편 만나기 전까진 천이었다고. 혼자 AV 보고 독학한 건데. 그래요. 이제 뭐 그 스킬이라 그러나요? 예. 네, 뭐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그런 그 진입 과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능숙하게 하는 여자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되게 능숙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아 이거 걸레였네 이러면서 속으로 실망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좋아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봤을 때 찐따들은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고 뭐 별로 그런 거에 편견 없는 일반 남자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잘하니까. 결혼 상대로 생각한다고 해도 대가리로 독학했겠거니 하면 되지. 식대 두개죄. 이거에 반대. 꽝. 꽝. 식대 두개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자들 입장에서 남자 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 친구랑 잠자리를 가졌는데 남자 친구가 굉장히 능숙하고 터치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요. 여자를 많이 다뤄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잘 골랐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잘 골랐구나. 그게 뭔 말이냐면은 여자들은 생각의 체계가 이래요. 다른 여자들을 많이 겪어봤으니 이런 터치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내가 잘 골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 뭔 개소리냐고요? 여자들은 못한 남자 안 좋아하는데요? 못한 남자 싫어해요. 여자들은 경험 없는 남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예. 잘하는 남자, 뭐 능숙하게 잘 다루고 나를 잘 다루는 남자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던데. 순결이야. 이혼 사유의 궁합도 있어. 여자분들은 좋지 않나요? 그죠? 지금 채팅창만 봐도 여자분들은 못한 남자 극혐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스킬 없어도 크고만 좋으면 돼. 그쵸. 이제 좀 저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크고 굵기만 하면 좋다고. 예. 네. 물건이 실해야 된다. 피지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사랑이 중요한 여성분들도 계실 테고, 아 좀 못하면 어때? 좀 서투르면 어때? 어? 난 사랑하는데, 날 사랑하는 마음만 지켜주면 난 그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이거에 반대. 10대. 근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색완얼인 것 같아요. 색완얼. 예전에 어떤 여자 유튜버 분께서 이런 얘기했죠. 네가 감히 날 먹어? 그러니까 되게 못생기고 되게 막 그런 남자랑 사귀게 돼서 그런 남자랑 잠자리를 가졌을 때 명언이죠. 띵언. 예. 네가 먹. 그래서 네가 감히 날 먹어 이러면서 약간 못생긴 남자가 자기랑 이렇게 관계를 했을 때 좋아한다. 아까 그러니까 그게 묘한 어떤 패티시가 있다. 못생긴 왔고 빠진 남자 랑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패티시가 있는, 묘한 패티시가 있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세관얼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못해도 된다. 근데 나이가 있는데 한 번도 못해본 남자는 진짜 싫다. 그쵸? 그럼 그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자 입장에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만나본 경험이 너무 없고, 여자 경험도 너무 없고 이래버리면 내가 뭔가 좀 불량품이랑 만나나? 좀 잔인한 얘기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내가 뭔가 좀 불량품이랑 만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나까지 좀 뭔가 가치가 떨어져지는 것 같고,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해, 자살할 거야. 아니, 여러분들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여자들은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이거에 맞대. 꽝, 10대. 윤다람이는 남자야, 여자야? 인기 많더라. 어? 윤다람이 남자 여자야? 식대를 계속 하자 그러던데. 여자야? 나랑 식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다. 이런 나라도 식대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예. 이거에 맞네. 과 식대. 넘어가겠습니다. 또 시작이네. 아, 알았어. 아, 뭐 어떻게 했다고 내가 뭐 깨부렸어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컨텐츠 도중에 저렇게 101개씩 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것도 여자가. 한국의 카디비는 키디비. 아, 정이라. 정이라 씨 걸레는 빨아도 걸레. 노래 제목 좀 보세요 여러분들. 신문을 보지. 섹스와 스포츠. 소세지 타령. 걸레는 빨아도 걸레. 물 나올 때 많이 하자. 엑스와 라보. 침대 위에서. 북한 섹시 애인 만들기. 부인님 감사합니다. 예. 물 나올 때 많이 하자가 존나 웃기네. 룰렛 소리 잠깐 꺼놔도 되죠 여러분들. 예. 컨텐츠 도중에 약간 오디오 겹칠 수 있으니까 계속 돌리세요. 예. 이거에 맞네.
관. 자동 돌리기 계속 해주세요. 예. 아니야, 잘 나와요. 저거 어제도 다섯 개나 여섯 개인가 나왔어요. 예. 꽝. 래퍼 되면 얘기해줘. 여자가 남자 키를 얼마나 보냐면, 아니 근데 코트야, 누가 식대 뽑았는데 괴물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괴물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맞네. 방스. 이거에 맞네. 어? 방스 나온 거 같은데. 누구야? 방률 뭐냐? 좀 볼게요. 어, 나이젤님 방세. 나이젤 방세를 뽑았어? 나이젤 오늘 야무지게 뽑네. 나이젤 오늘 내가 자기 전에 방세를 뽑을게. 제가 저기 포스트잇에 적어 놓겠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포스트잇도 나 이제. 이거에 맞네. 꽝. 나 나이젤 개 오늘 두 개나 뽑았네. 방셀이 무슨 쓸모라니요? 존나 쓸모 있죠. 나를 위해서 사진을 정성스레 포스트잇을 들고 찍어준다는 게 이거 뭐 포기. 좋은 거 아니겠어요? 윤달한 포기했어요. 이거에 맞네. 꽝. 뷰다람쥐님 말씀이 너무 심하다. 방송국 셀카라고 그냥 셀카 첫 찍어주고 성의 없는 포스트잇에다가 닉네임 적어서 방구석 개저씨들 설레게 하는 걸레 역행 문화라고. 다람개이 주나, 난 댄스 하나면 좋게. 방셀 다들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거에 맞네. 꽝. 이거에 맞네. 꽝. 이거에 맞네. 꽝. 제발 방셀. 방셀을 잠깐만. 방세를 이거에 맞네. 꽝. 호순이 10년 차인데 오빠한테 1000개 넘게 써보긴 처음이네요. 어. 이런 거야. 이거에 맞네. 이런 거야. 꽝. 얼마나 먹이면 되나요? 아니 씨발. 방셀이 이런 거라고. 어, 이런 거야. 어? 이거에 맞네. 아니, 나 찍으면 현타 존나 오더라고. 아, 씨발, 이걸 왜 하지, 내가 이러고. 이거에 맞네. 어. 보정 안 했어. 보정 진짜 보정 안 했어. 어, 만들고 보다 방셀. 꽝. 저분 어제 뽑았는데 또 뽑았네요, 오늘. 진짜? 어제 방셀 뽑았는데 저분. 만들고 보다 저분 방송국 들어가 보고 있어요.
꽝 진짜 갖고 싶다. 정리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꽝 진짜 갖고 싶다. 일단 나이젤이 오늘 두 개를 뽑았어요. 나이젤이 양도했어요, 방세. 방세를 양도했어요, 윤다람이한테. 네. 그 윤다람한테 내가 올려줄게요. 이거에 맞네. 꽝. 꽝. 이거에 맞네. 꽝. 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 윤다람에 주고 그 컨텐츠 끝나고 섹시 댄스 추고 방셀 두 장 찍도록 할게요. 네. 확률이 창렬이 아니야. 난 나 정도면 엄청 확률 잘 해준 건데. 단가 다 이 정도 하지 않아요? 이거에 맞네. 꽝 방셀 제발. 이거에 맞네. 꽝. 이거에 맞네. 눈 뜬 거로 부탁한대요. 눈 뜨고 사진 저렇게 찍어달라고? 예. 눈 감은 거였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다음엔 눈 뜬 걸로 부탁해요, 허컵. 알았어. 우통 벗어줄게. 예? 아, 우통 안 벗고 저 눈만 떠줄게. 우통 벗는 거는 단칼 좀 올려야 됩니다. 포스트잇으로 제 이름 넣어주세요. 오늘부터 그거 제도를 도입할게요. 이거에 맞네. 꽝. 줄여서 부캐도 팬가입합니다. 노부킹 사샘펠? 노부킹? 노부킹이 누구야? 들고 샤워해 줄 수 있어? 노부킹 고마워. 300개 오. 300개로 통큰 팬가입 감사합니다. 노부킹? 벗어줘요. 충전 더 해올게요. 방셀이라는 게 참 난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벚꽃 찍어드릴게요. 네. 시작하시죠. 예. 넘어갑시다. 여자가 남자 키를 얼마나 보냐면 이게 무슨 얘길까요? 나 여대생인데 내가 생각하는 여자들이 남자 키를 보는 정도를 내가 얘기해 줄게. 여자들 중에 나보다만 크면 된다는 경우가 많아. 170만 넘으면 된다는 부류가 있어. 진짜 키 커야 된다는 여자들도 있고. 하지만 남자들이 여자 가슴가슴하지만 실제로 꽉 찬 A컵부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여자들도 대부분 남자 키 170만 넘으면 더 크면 좋게 하겠지만 여자들은 크게 별로 신경 쓰라 안 쓴다. 키 큰 남자에 대해서. 반면 남자들은 키만 크면 무슨 퀸카의 프리패스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여자들이 가장 꼴불견이라 생각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못생긴 남자가 키부심 오지게 부리는 거예요. 못생긴 남자의 키부심은 뚱뚱한 여자의 승부심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네.
아, 내가 언제 키부심 부린 적 있나요? 난 키부심 부린 적이 없는데. 어. 저는 승부심을 부린다고 내가. 아, 내가 언제 승부심을 부려? 난 그 배에 비해서 그 가슴이 많이 발달한 여성 유방형은 아니에요. 예, 네. 진짜입니다. 이거에 맞네. 꽝. 아, 진짜 팩트예요. 왜냐면은 나 벗은 사진 있지 않나요? 저기 카페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이거에 맞네. 꽝. 여기 있잖아요. 예. 이 정도면 그렇게 막 여성형 유방은 아닙니다. 예. 이거에 맞네. 꽝. 예. 꽝. 이거에 맞네. 꽝. 아니. 저지도면 백지보 디는 된다. 그라 살라면 이태원 가야. 백지보 디래. 아 진짜. 꽝. 어이가 없네. 115 D는 된다고.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전 몸통이 큰 거지. 몸통이 큰 거지. 막 가슴이 튀어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진짜 여러분들이 여성형 유방, 유방 그 저 뭐지? 여유증? 여유증 걸린 남자들 못 봐서 그래요. 여유증 걸린 남자들 보면은 예, 아니, 젖이 그냥 이렇게 탁탁 쳐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배 위에 이렇게 턱턱 터덜터덜 거려요. 예. 전 여성형 유방은 아닙니다. 예. 이거에 맞네. 꽝. 햇빈이 고맙습니다. 코트의 민스타에도 유입 중. 유튜버 코트 라면 먹뱃 논란. 인싸들의 전유물인 인스타그램에 제가 나왔어요. 그 조회수 양심입니다. 조회수 잘 나왔어. 댓글 좋아요가 많이 정된가? 댓글은 못 보나? 댓글 아, 볼 폭죽인 듯. 와, 나 진짜 좀 이거 떨린다. 이거 지금 진짜 유튜브나 아프리카 말고 다른 플랫폼에서의 나의 어떤 그 민심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거 소리가 안 나오냐? 어, 소리. 지금 정말 싸가지 없는 새끼네 이거. 맛있네. 응? 야, 이 싸가지 없다 이거. 응? 자. 아, 이거 뭐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이거? 웃기긴 하다. 야, 우리도 저런 걸 좀 쇼츠로 치에다가 이거 쇼츠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얘기했잖아요. 쇼츠 좀 합시다 저거. 저거요? 네, 저거 그대로 퍼봅시다. 레카이 레카를 합시다. 저 영상만 그대로 퍼갑시다. 조금 풀 영상 찾으면 되겠네요. 네. 쇼츠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올리면 쇼츠가 안 됩니다. 나쁘지 않네요. 어, 댓글들이 그렇게 뭐 나쁘지가 않아. 인스타 파라고 인스타그램 해볼까요? 저도 인스타그램. 저 10인싸 되는 거 아닙니까? 인스타그램 하면은 맞죠? 예약이죠. 이거에 맞네. 꽝. 감사합니다. 이상한 DM 계속 온다 진짜. 나중에 만들어 볼게요.
진짜 도저히 너무 외로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을 때 인스타그램 만들게요. 예. 그때 DM으로 문의 주세요. 코스님 분들 부탁드릴게요. 예, DM으로 문의 주세요.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 만들겠습니다. 네, 저는 SNS 여자 만나려고 하는데요. 제 목적이 잘못됐나요? 네, 전 여자 만나려고 SNS 하죠. 뭔 좆반다고 SNS에다 내가 뭐 카페 갖고 빵 사진 쳐올리고 뭐 하겠습니까? 그저 여자 만나려고 SNS 하는 거죠. 꽝. 꽝. 바로 DM 걸어줄게. 윤다람님은 아까부터 예. 꽝. 꽝. 꽝이 많이 나오네. 네. 하이. 어? 여팬. 어? 찐파이야? 찐 아니지? 여팬던데요, 근데? 어. 어? 찐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찐 아니야. 찐이야. 어, 찐 아니야. 어, 나 진짜 순간 깜짝 놀랐다. BJ인 것 같은데요? BJ야? 네. 파이아트라는 분이 BJ분이야? 파이님 고맙습니다. 사나이 김파이님. 파이님 팬인가 보다, 그지? 어. 리얼 BJ라고? 아, 근데 BJ? 왜 파이라는 닉네임을 왜 써? BJ, 이분 BJ가 아니라 어. 큰손이신 것 같은데요? 그지, 큰손 형님이지? 보면은 많아요. 열을 팬 먹는 게 BJ. 이거에 맞대. 꽝. 그러니까 그거네. 큰 손이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파이라는 BJ가 있고 한데 아이디를 만들 때 똑같은 동명이인으로 만들면은 방송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 노래하는 코트가 있는데 노래하는 코트 뭐. 그 뭔가 그 상징성 있는 그 닉네임을 또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진 않겠지, 그렇지? 여러분들 맞죠? 그 BJ 분은 아니시고 그냥 예 일반 유녀 분이신 것 같은데 일단 역팬 바로 역팬 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에 맞대. 꽝. 그런 것 같고. 제가 이거 룰렛을 도입하고 나서 이거 뽑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나 봐요. 이게 뭐 크게 어떤 식대 룰렛이 0.5%고요. 방셀이 1%고요. 역팬이 1%예요. 섹시댄스는 0.8%고요. 예. 이 중에서 솔직히 가장 혜자는 식대 아니겠어요? 청라 롯데캐슬 앞으로 오시면 맛있는 거 사드린다 이거예요. 여자 팬은 바이크를 태우고 강화도 같은데 이런데 맛있는 맛집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릴 거고요. 남자분 오시면은 예 뭐 니 차로 가든지 아니면은 내 차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맛있는 거 사드려요. 예. 이거에 방셀 해준 걸로 용두제 시원하게 한 사발이 했어 고마워. 강화도 바로 옆이라서 괜찮아요. 오늘 좀 이렇게 오슈했다가 약간 좀 이제 또 그 룰렛 많이 나오니까 잠깐 또 풀캠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좀 어수선한 건 사실인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오슈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적 여유만 되신다면 저는 여기에 좀 더 집중을 좀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이랑 소통도 좀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불편해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룰렛을 넣었겠습니까? 예. 이거에 맞네. 꽝. 좋죠?
아 이거 끝나고 색드는 해드릴 거예요. 컨텐츠 끝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저기 윤다람 씨는 진짜로 그 이거에 맞대. 꽝 그저 빛이란. 내가 빛이 새끼라고? 맞아. 난 빛이야. 이거에 맞대. 꽝. 이거에 맞대. 꽝. 걸레는 빨아도 걸레도 써놓고 태운 존나 웃긴 이거에 맞네. 꽝. 아 네, 일단은요 아 파이 큰 손이에요. 아 큰 손 형님이시구나. 몰랐어.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나 몰랐어. 파이하트님, 파이하트 형님, 감사합니다. 예. 형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파이하트 형님? 네. 윤다람이 원하는 건 식대야, 식대. 방세를 원하신대요. 방세를 원하시는구나. 방세는 잘 나와요. 예. 윤다람이 원하는 건 10대야. 나 진짜 윤다람이랑 10대 하고 싶다. 어? 진짜로. 남자 팬이 아닌 여자 팬이 저렇게 계속 10대를 원하면서 갈구하는 모습이 내가 가치가 올라간 것 같고 내가 확실히 자존감이 좀 올라가네요. 윤다람 씨는 10대를 윤다람 진짜 고마워. 10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방셀이 나한테요. 방셀 이미 됐잖아. 네. 그래서 이제 안 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거에 맞네. 방까지 쏘던데요? 피부나지. 애정은 매력비 지내세요. 10대 확률 보고 거봐. 저 윤다람이도 저 식대를 원한다니까. 아니 그러면 식대 할 때 방송해도 돼? 만약에 되면은? 이거에 맞네. 꽝. 고맙습니다. 해도 되냐? 다람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유튜브 쪽으로도. 근데 얼굴 밝히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다람이가 이거에 맞네. 꽝. 고민하나 보다.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 야 이 개새끼야. 그래, 근데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 나는 아직까지 식대 나온 적은 없어요. 저기 여러분들 쌈비한테 피고 그러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오슈 이제 좀 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이거에 맞대. 꽝. 감사합니다. 네. 쌈비한테 피고 가시죠. 이거에 맞네. 꽝. 수줍은 팬들은 방세를 원하나 보네. 약간 적극적인 팬들은 이제 좀 식대를 원하고. 난 이거를 이거에 대한 수요층이 이렇게 많을 줄 몰라서 솔직히 나 미친 척하고 사실 어제 룰렛 만든 건데 이게 내 수입의 주 그게 될 줄 몰랐네 진짜. 주 수입원이 될 줄 몰랐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에 맞네. 꽝. 이거에 맞네. 꽝.
방송에서는 13년 차에 처음 해보는 거 아니냐고. 어 맞아. 방셀이 뭔지도 몰랐어. 포켓몬으로 따지면 나는 뮤츠 정도야? 오 옆엔 해피님 옆엔 바로 해드릴게요. 띠부띠부씨를 모으는 것처럼 모으는 아 띠부띠부씨를 모으시는 분이구나. 나 잠만보급이야? 형은 전설의 국공이죠. 형은 다이루와 전설이야. 방셀 원하시나보다. 아니 웃기긴 하겠다. 역캠들 방셀 존나 많은데 이제 많이 모아놨는데 거기 갑자기 내가 우통 벗고 막 누워갖고 저 뭐야 포스트잇에다가 자기 닉네임 써갖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웃기긴 하겠네. 이거에 맞대. 꽝. 이거에 맞대. 꽝. 아시발. 야라이 개새끼야. 이게 아프리카 문화예요. 방셀 역팬 문화. 존나 많이 나오네. 그니까 이게 콘텐츠로는 진짜 뽑아먹기 힘든 벌풍선인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예. 저 컨텐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거 일단은 컨텐츠 할 때는 내가 안 할게요 하고 꽝 확률 질깠네. 개비 치려나 키우키우. 꽝 이해 컨텐츠 아니냐고? 아니 근데 콘텐츠 하지 말자. 이거 하면 개 떼돈 버는구만. 아이 그것도 맞는데. 이거에 맞대. 꽝. 이것만 하자 하루 종일. 이거에 맞대. 꽝. 걸리면. 아니 너 왜 자꾸 욕하면서 돌리냐? 콘텐츠 하지 마. 이걸로 수급 방송 수급 방송하자. 그러니까 아 벌써 2만 개 가까이 채워주니까 씨발 존나 든든하다. 아, 진짜 미안해. 콘텐츠 원하는 꽃박이들한테 진짜 미안한데 이 씨발 존나 든든하네 이거. 이거 코인이네 진짜로 이거. 형님들 실시간으로 나침포 돌리는 거 구경하는 느낌이라 재미로 리으리음 기읍기읍.
광제 바꿉니다. 확률 공개 돼 있어요. 채팅 공지 보시면 확률 공개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이거에 맞대. 꽝. 방제 다시 돌아온 바다 이야기 발. 이거에 맞대. 이거에 맞대. 꽝. 아우 달달하다 이거. 야. 이거에 맞네. 꽝, 의체니라도 해줘. 의체는 내가 뭐 저기 섹시한 옷이 없고 나는 다 집에 티셔츠 쪼가리밖에 없는데. 이거에 맞네. 꽝. 야라이 개새끼야. 원숭이 옷은요? 아 그거?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원숭이 옷. 원숭이 옷? 랄프 갖고 와봐. 랄프가 자기 사비 들여갖고 내 옷을 사왔어. 이거에 맞네. 꽝 다. 펼쳐봐. 꽝 다. 원숭이. 이거를 알파가 사왔어요. 이거에 맞네. 꽝. 이거. 이거에 맞네. 꽝. 이거에 맞네. 꽝. 라도 갈아입고 와, 새끼야. 이거에 맞네. 꽝. 이거에 맞네. 꽝. 이라도 보여줘. 뭘 보여달라고? 그냥 랄프 옷 입으면 자동 탱크탑임. 보여달라고? 아 미친 새끼. 이렇게 합시다. 이거 이거에 맞네. 방셀. 어? 햇빈이 뽑았네요. 방셀. 햇빈이 뽑았어요. 방셀. 이거에 맞네. 꽝. 네. 햇빈님이 드디어 뽑았습니다. 예.
이거에 맞네. 꽝, 내 거다 강화 실패 재물들아. 이거에 맞네. 꽝. 의체는 한데 그 언더부 의상을 언더부 의상을 하나 구매합시다 해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이게 좀 더 다채롭게 더 해볼게요. 지금 방셀이랑 역팬이랑 뭐 섹시댄스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예 제가 그러면 언더부 의상을 이제 구매를 해갖고 이제 저 옷 오고 하면은 그때 좀 그런 것도 좀 추가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꽝 방셀 하자면 3일치 싹가는 키우키우 이거에 맞네 꽝 이거에 맞네 꽝 자 잠깐 이제 잠깐 내가 채팅 얼리고 말씀드릴게요 50쓰고 밤새 옆엔 게이득 봤노? 나이젤 썼는데 자 이제 그만해봐 다들 그만하고 왜냐면 이제 진행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맞네 꽝 채팅 올리고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두 분 다 꽝이고 그 일단은 컨텐츠 할 때 이거 돌려놓고 하면은 뭔가 집중이 너무 안 되고 나도 자꾸 여기에 좀 저기 신경이 쓰이니까 컨텐츠 할 땐 컨텐츠를 하고 오프닝 때부터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룰렛 온 오프 버튼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만들어 놓고 합시다. 솔직히 뭐 첫 컨텐츠도 안 끝났는데 지금 벌써 2만 개 이상 받은 거는 굉장히 수요층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앞으로 이거에 좀 더 집중해갖고 이걸로 제 주 수입원을 창출할게요. 그러고 나서 컨텐츠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랄프야, 이거 룰렛, 랄프야? 예. 온, 오프 이렇게 해갖고 버튼으로 만들어놔. 예.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예. 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